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학문의 발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시대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청나라 그 전에 명나라, 뭐 조선은 조선 후기, 일본은 뭐 에도 막부 이런 시기를 자꾸 다루는데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 기존 학문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배울 이 새로운 학문들은 성리학에 대한 반성, 반발,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동아시아 3국,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명나라, 청나라, 조선은 조선 후기, 일본은 에도 막부 요 시기에 성리학이 아닌 새로운 학풍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건 뭐냐? 어디까지나 지배적인 학문은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청나라도 성리학이 지배 학문이고, 조선도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고, 에도 막부도 성리학이 지배 학문인데, 기존 원래 지배 학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학문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리학이 없어졌다, 성리학이 망했다 이게 아니고, 성리학은 여전히 지배적인 학문으로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건 일본이건 우리나라건 간에 그 지배적인 학문인 성리학의 의문을 나타낼 수 있는,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학문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처럼 성리학이라는 지배적인 학문에 이것만 이 성리학만 있는 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학문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동아시아 3국의 지배 사상은 여전히 성리학인데 그 성리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문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명나라에는 양명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왕수인의 호가 왕양명이라서 왕양명이 만들었다고 해서 양명학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자, 양명학에서 뭘 주장했느냐?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키워드가 있어야겠죠. 심증리, 지행합일, 요런 단어가 나온다면, 아, 이것은 성리학이 아닌 양명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건 도대체 뭐냐? 자, 마음이 곧 만물의 이치다. 이게 심증리입니다. 자, 마음이 만물의 이치라면 사람은 다 마음을 갖고 있잖아. 인간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바를 행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겠지. 그래서 지행합일입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의 주장은 당시 성리학에 질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왕수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왜이 양명학을 이야기하게 됐느냐? 자, 왕양명도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화가 있는데 이 왕양명이 이 성리학의 수렴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 성리학에선 거경공리라는 걸 주장하는데 사물에 진리가 있다는 거. 내 바깥의 사물에 진리가 있다. 이게 성리학의 가르침이었어. 그래서 왕양명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안 정원에 있는 대나무를 보고 진리를 찾으려고 했대. 몇날 며칠을 대나무만 째려봤다라는 거예요. 무사할 리가 없겠죠. 끙끙 앓았다는 거야. 그래서 끙끙 앓고 일어나서 이 왕양명이 성리학 틀렸다.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경공리나 경물지치는 틀린 이야기다. 바깥에 있는 사물에서 진리를 구할 수는 없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대안은 뭐냐? 자기 내면에 있는 진리를 찾아야 된다. 내 마음을 성찰을 해야 되는 거지. 바깥에 있는 사물, 내가 대나무를 몇날 며칠을 봐도 진리를 찾을 수 없었어. 내 마음에 있는 진리를 찾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학과 성리학을 비교하자면 양명학은 뭐 창시자가 일단 다르겠죠. 성리학은 주자가 만들었고 양명학은 왕양명, 왕수인 이 사람이 만들었고 주장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양명학에서는 심증리와 치양지를 얘기합니다. 치양지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가 치양지라고 해. 이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성리학은 성정리를 이야기하고요. 심정리가 아니고 거경공리를 이야기합니다. 거경공리는 한마디로 모든 사물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대나무를 봐도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왕양명의 생각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지행합일,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일을 주장하고 성리학에서는 경물치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어차피 윤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동화사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심증리 취향지 지행합일이 나오면 양명학이고 성증리 거경공리 경물치지는 성리학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양명학은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선이나 에도 막부에도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17세기 이후 소론학자, 정제도 같은 소론학자들이 양명학의 연구에 나섰고요. 에도 막부는 신분의 상관가 없고 모두 평등한 존재다라는 주장을 낙하의 도주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정제도. 에도 막부에서는 낙하의 도주. 낙하의 도주는 신분 상하가 없고 모두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한 것도 당연히 양명학의 가르침에 따른 거예요. 모두는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평등해. 뭐 이런 식으로 주장. 물론 지금 선생님의 설명 굉장히 어설픈 설명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 선생님 뭐 철학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동화사 수준에서 요 정도를 파악을 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리학과 이 양명학의 차이가 뭐냐? 자, 성리학에서는 계급을 합리화합니다. 모두가 성인이 될 수는 있는데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질이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서 계급이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리학의 주장이에요. 근데 뭐 양명학에서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건 없다라고 주장을 자꾸 한다라는 거죠.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동화사에서의 그런 이해 수준에서 뭐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다 성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기질 차이가 좀 사람끼리 있어서 오랑캐와 뭐 누구야? 한족이 다르듯이 좀만 노력해도 성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엄청 노력해야 성취가 있는 사람이 있다. 뭐, 노력하면, 엄청 노력하면 되긴 하는데 다 자질이 다르니까, 그 자질 때문에 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양명학은 이런 걸 부정했다라는 거지. 물론 뭐, 그것도 다 학자마다 다,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다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학과 이 성리학의 구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느냐. 명나라 말기에서 총나라 초기까지 경세치용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세치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시면 실용 학문이다. 실제 써먹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세치용 학문과 관련된 학문은 다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학문들을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학. 지리학, 의학, 역법 이렇게 실용적인 거,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거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 이 경세치용 학문은 나중에 고증학 발전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세치용 학문, 이 명말과 청나라 초기의 경세치용 학문의 대표적인 저서들을 보면 자 농정전서, 농사연구서입니다. 실용적인 학문이죠. 천공괴물, 산업기술서적이에요. 실용적이죠. 본초강목, 약초학연구서, 의학서적이란 말이야. 실용서들이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런 것들이 발전한 시기가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학자들을 보면은 서강계라는 사람은 우리가 마테오리치 배울 때도 배웠죠. 이 사람은 이제 마테오리치와 교류해서 천주교로 개종하기도 했고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농정전서 뭐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천공괴물이라는 책을 얘기를 했는데 천공괴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까지의 중국 과학에서 집대성한 실용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당시에 명나라 때 사용했던 여러 기계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뭐 설명서를 적어 놓은 거겠지. 그래서 천공괴물을 내용을 보면 다 이게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서적이구나라는 게 감이 딱 온단 말이야. 뭐 도자기를 만들고 실용적인 걸 만드는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경세치형적인 학문이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에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아시아 인구에 대해서 배울 때도 농업이 발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농서 보급과 수리 기술, 관계 기술의 확대가 일어났다. 이런 기술이 발전한 게 아까 봤던 이런 경세치형적인 학문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질병 사망자가 감소했다. 역시 아까 봤던 본초강문 이런 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겠지. 자, 청나라 때가 되면은 고증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고증학이 등장해서 청나라 때 고증학이 쭉 발전하는데, 자, 고증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경전이나 역사서나 금성문 이렇게 사료들을 아주 깊이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고증학 연구 방법론을 보면 역사에 남겨진 사료를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자, 금성문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여기 옆에 비석이 보이잖아요. 비석에 새겨진 글이나 아니면 이 청동기 같은 거에 새겨진 글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역사 연구를 했다라는 거야. 그전에는 책에 적혀 있는 것만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런 고증학이 발전을 해서 역사 연구나 이런 거에도 아주 큰 발전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고증학자는 세 명이 있는데 뭐 황종이, 고현무, 왕부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도 이 고증학을 발전시키는 걸좀 유도를 했어요. 왜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신사들이, 사대부들이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는 못 받아들여. 그래서 차라리 니네 옛날 역사책 이런 거 연구해서 역사 연구하고 싶어? 그거는 뭐 현재 정치와 큰 관련은 없으니까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 지원 엄청 해줄게. 그래서 사고전서 편찬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증학자들 지원하는 방편이었던 거야. 니네 이거 팔아. 정치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고증학의 한계가 있죠.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고증학자들은 학문 연구에 치중해서 현실 정치에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될 옛날 글귀나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현실 정치의 사대부들이 막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청나라가 용납을 못해.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증학으로는 현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현실 문제 해결책도 안 나오겠지. 그래서 청나라가 당면한 문제 해결책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역사는 중요해요. 역사는 중요하지만 역사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역사 연구함 그것만 가지고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현실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뭔가 해결책이 나오는 건데 옛날 일만 엄청 공부만 해서는 무의미한 거죠. 선생님이 역사 전공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 다른 학문이 나오겠지. 아, 고증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옛날 뭐 그냥 금성문 연구하는 거 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19세기 이후에는 청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공양학이 출현하게 되죠. 공양학은 뭐 여기에 막 블라블라 건 왔는데 뭐 康유의 양치차오 이런 이름들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현실 문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당시의 사상은 성리학이 일단은 근본적으로 지배 학문으론 자리를 잡았고, 그 배경 하에 양명학, 그리고 경세치형 학문, 고증학, 공양학 이런 식으로 유행이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조선에서는 실학이 나타납니다. 실용적인 학문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마치
이 명나라 청나라 초기의 경세치용 학문과도 좀 중요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들도 약간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판을 하냐면, 너무 실용적인 건 관심이 없다. 성리학이.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실 정치를 어떻게 개혁을 할 건지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실학이라는 게 출현을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뭐 정약용이고, 국학이라는 것도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에도 막부에도 국학이 출현했는데 뭐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기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도 중국의 것이 아닌 우리 것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리, 우리나라 말, 여기에 이제 그 관심을 갖고 그걸 주제로 다루는 학문이 발전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역사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인 발해 역사를 적은 발해고 이런 것들이 쓰여지고 국학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인 면에서는 택리지나 대동여지도 같은 우리나라 지리와 관련이 있는 뭐 이런 지도나 지리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유행을 했습니다. 자, 에도막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에도막부의 학문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카이도주 아까 얘기했었죠. 양명학, 그리고 고학파, 국학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양명학, 고학파, 국학파 요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보자면, 자, 먼저 양명학입니다. 자, 신분에는 상하가 없고 모두 평등한 존재라고 나카이도주가 주장을 했었죠. 자, 왕현명의 영향을 당연히 받은 거야.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고 하고, 자, 고학파는 뭐냐? 자, 고학파는 성리학을 비판하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거야. 자, 주자 전에 공자 맹자가 있었잖아. 주자 말고 공자 맹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 성리학 배제하자. 그 전에 공자와 맹자가 무슨 얘기했는지 우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 고학파에는 오규소라이라는 사람과 이토진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름만 알아두시고, 요 사람들은 성리학 전에 있었던 그 이전의 유교, 공자 맹자의 가르침으로 가야 된다. 주자의 가르침 좀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학파입니다. 성리학보다 옛날 거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국학파는 뭐냐면, 자, 국학파는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얘기하잖아. 일본 전통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크리스트교의 천주나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잘난 게 일본 고유의 신이다. 그리고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이 천황이기 때문에 우린 천황 모셔야 된다. 이게 국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학하고도 이제 거의 상관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국학파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유학도 중국 쪽 학문 아니냐. 우리는 천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일본이 최고라는 거야, 국학파는. 그리고 천황은 일본 최고니까 천황이 이 세상에서 완전 최고라는 거지. 근데 나쁜 놈이 있어. 어떤 나쁜 놈이 있냐면, 천황의 권력을 빼앗고 실권을 쥐고 있는 애가 있잖아. 그게 막부잖아. 막부는 나쁜 놈이니까 몰아내야 된다. 이게 국학파의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풀라면 요런 자료를 보고, 아, 이게 일본 옛날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곳은 국학파구나. 에도 막부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런 주장을 했고, 이런 국학파는 에도 시대 말기에 막부 타도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메이지 유신 일으킨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 국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황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데, 지금 막부가 천황의 권력을 빼앗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당연히 하겠죠. 자, 그리고 한중일 모두 이 서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학의 수용과 난학의 발달 여기를 한번 봅시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서학이라고 불렀고, 서양에서 온 학문을 일본은 난학이라고 불렀어요. 자, 당연히 서양과의 교류가 있었으니까 서학이 들어왔겠지. 자, 청나라는 서양 선교사와 교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18세기 초기에 전래 문제로 관심이 줄어들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를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지만 학문적인 관심으로 받아들였고, 뭐 다른 서양의 학문에도
문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은 네덜란드와 교류를 하면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렀는데 화란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막부에서도 이 난학에 서양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뭐 카스틸리오네, 아담샬, 부베, 뭐 그 전에 뭐 마테오리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서양 선교사가 직접 교류를 하고 선교사들이 관직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듯이 전례 문제 때문에 조상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교황청에서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전례 문제 때문에 청나라는 크리스도교 포교를 금지하게 됩니다. 선교사도 몇몇 사람 빼곤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중국은 초기에는 거의 뭐 17세기 그때는 서양 선교사들이 직접 오면서 서양의 학문이 아주 활발하게 들어왔는데 18세기 초기에 전례 문제 때문에 이 서양과의 교류가 많이 줄었다. 학문적인 교류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은? 조선은 이제 좀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요. 직접 서양 사람이 조선에 오지 않나? 뭐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뭐 하멜이나 벨테브레 같은 표류해서 온 사람 빼고는 막 조선이 막 뭐 외국 선교사를 막 불러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처럼. 대신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서학이라고 하면 이 천주교를 이야기하는데 천주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천주교를 학문적 호기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서학이라고. 그리고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실학자들은 서양 과학기술의 가치를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재가나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들 초빙하자, 기술자들 파견해서 배우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했다라는 거지. 특히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어서 건축에 활용했다고 하죠. 근데 이런 실학자들의 주장이 다 실현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학자들이 관직이 없거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막 조선 정부에서 막 적극적으로 실행하거나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학으로 받아들였던 천주교도 곧 탄압을 받는데 이거는 중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례 문제와 비슷해요. 조상 숭배를 어쨌든 교양청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도 조상 숭배 부정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조선은 가만 안 냅두지. 유교 국가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에 나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어떤 사건이에요?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전라도 진산에 있는 그 양반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신주를 뭐 불태웠나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에서는 신주를 불태웠다는 거 조상을 아예 불태워 죽인 거나 다름이 없거든. 잡아다 너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치?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 정부에서도 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교와 아주 그 가르침이 완전 정반대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조상 숭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교황청에서 이걸 우상 숭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와 유교는 공존할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자, 에도 막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에도 막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학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네덜란드를 일본에서는 화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 그럼 왜 네덜란드냐? 이것도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죠. 1613년에 크리스도교 포교를 금지하고 선교사를 추방한 다음에 서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점점 끊겼어. 근데 네덜란드만 남아서 교류를 했단 말이야. 왜? 네덜란드는 우리는 천주교 이 기독교 포교엔 관심이 없다. 우린 장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에도 막부가 그렇다면 너희하고는 교류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하고만 교류를 하죠. 그래서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증기기관,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한 바가 있고 또 해체신서라는 책도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여온 서양의 의학서적을 번역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에도 막부는 서양 문물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각지에 난학 교습소를 또 세웠다고 합니다. 에도 막부 차원에서도 막이 서학을 우리가 좀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난학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이 해체신서라는 책인데, 이 해체신서는 서양의 의학서적을 번역을 한 거예요, 일본어로. 이걸 누가 번역했냐면 스키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런 글도 적혀 있죠. 우리가 해체신서 대조해서 실제로 해부도 해봤는데, 야, 진짜 비슷하더라. 그치? 이 사람이 스키타 겐파쿠죠. 자, 근데 난학도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결국 지배 사상과 대치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탄압을 할 수밖에 없어. 에도 막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막부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양에서 뭐 의학 서적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당시 뭐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이런 서양의 계몽 사상들도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의 합리주의 정신이나 시민사회 사상 이런 것들은 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에도 막부가 난학을 더 이상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라. 함부로 막 이거 난학 공부하는 놈들 있으면 난학 교습소까지 에도 막부에서 만들었지만 다 받아들이는 건 정치 사상까지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